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대문 밖에서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이 찬양 부르면 진짜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 점수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찬양했잖아요. 잘하시겠네요. 네. 저는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막 다윗처럼 막 아, 나는 뭐 되게 마음의 합한 합한 사람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착각이야. 멀었어. 아주 멀었어. 근데 저도 저희 세 아이들 떼 쓰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떼쟁이구나 싶기도 하면서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쬐끔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미치면 미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쳐 알기도 전에 제가 그냥 미쳐있거든요. 미쳤구나. 진짜 미치신 거. 진짜 그것도 맞는 거 같아요. 진짜 미쳐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불효자로서 항상 웁니다. 기도는 못하고. 저도 따지고 보면은 되게 말 안 듣는 속썩이는 사춘기에 해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같은 불효자들은 양이어서 미처 알지 못해도 이 시대의 목자이신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 속썩일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올펀 세가족으로 함께 해주신 오대식 목사님께서는 얼굴 보세요. 너무 선하셨어요. 정말 착하실 것 같으시거든요. 신고질 안 해야 되나? 올펀. 네. 제 얼굴이 고생 안 하는 사람 같이 생겼죠. 네. 고생이 참 많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오래도록 좀 겪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었고, 오래도록 하나님께 때를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이 저의 그 마음을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저도 울컥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좋은 것 주시느라고 인도해 주신 건데 나중에 알게 돼서 다 해결이 되긴 했지만 속 많이 썩여 드렸습니다. 저도. 예. 지금 봐서는 전혀 속 하나 안 썩이고선 지금까지 오신 것 같은 그런 효자 아들이실 것 같은데 과연 오늘 누가 효자이고 불효자인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고요. 또 문답 토크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제가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 동생, 특히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첫 달부터 아이를 기다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몇 달 만에 아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김부열, 아비 붙자 기쁠 열자. 아비의 기쁨이다. 그래서 김부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최소한 1년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아마 5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걸어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뛰어다녔어요. 그 5분이 길어서 빨리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 기쁨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이 아이한테 평생 빚을 졌구나. 이 아이가 나한테 1년 동안 준 행복은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엉뚱한 책을 하나 썼어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자식의 은혜더라고요. 2005년에 첫 손녀를 보았어요. 저희 집은 딸이 없어가지고 우리 큰 며느리 폐백할 때 제가 딸 좀 낳아, 딸 낳으면 상 주마 현상을 걸었던 애거든요. 근데 손녀를 보았어요. 그때 저희 큰아들 부부는 이제 군인이어서 계룡대라는 데서 살았어요. 차가 안 막혀도 3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인데 하루 스케줄을 보고 7시간만 비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차 몰고. 그래서 한 번은 50분 안 와보고 돌아온 적도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올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여섯 번째 손주를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다섯째 손녀하고 10년 터울이에요. 우리 둘째가 결혼이 좀 늦었고 아이도 늦어서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손자를 낳았는데 이제 다섯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방앗간입니다. 들락거리고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품에 안고 있으면 온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하도 좋아하니까 우리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참 감사하죠. 어느 때나 오시라고 문 두드리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 문 그 비밀키 번호키 있잖아요. 그걸 저 엄마 생년월일로 해줬어요. 무사 통과라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효자 효자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꼭 효자이기 때문에만 뭘 잘했기 때문에만 그러실까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난 자식이니까. 우리 막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공부를 조금 덜 좋아하더라고. 수능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죠? 수능이 조금 생각처럼 안 나오니까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죠? 그때 제가 기가 막힌 답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공부를 좀 잘하면 좋지. 근데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새끼냐? 공부 좀 성적 좀 안 나왔다고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더 부끄러운 놈이지. 너는 아버지는 너 부끄럽지 않아. 수능 조금 떨어졌지만 네가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아버지는 난 부끄러워. 제 양심적으로 안 부끄러웠어요. 걔는 수능이 높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기뻐하지. 근데 그냥 내 아들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불효자라고 얘기하는 아들은 불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좋아하시는 게 지가 불효자래. 내가 속 썩였대.
그거 알면 효자지 뭐. 그거 알면 효자지. 그래서 저는 그 나도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녀, 손자들 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온전해서, 착해서, 의로워서,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겠구나. 나보다 더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도 그 우리 비밀키 번호를 하나님 생, 하나님 생일이 있으신가? 하나님 생일에 맞춰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두드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그 말씀 같이 생각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실은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하러 가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첫 손녀 임신 소식이었어요. 그 공중부양이 되더라. 그냥 붕 뜨더라고. 이게 공중부양이 되는 거구나. 발이 땅에 안 붙는데 뭐. 그래서 그 기쁨.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속썩이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가끔 철 들어서 회개하고 제가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시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서 손주를 봤을 때도 그 마음인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도 그러시겠다 생각하는 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완전해서 허물이 없어서 공부를 잘해서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조금 각도를 좀 달리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요, 당신은 좋은 멘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룻기를 잡았습니다.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오늘 룻기 1장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교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인생의 상담자, 또 인생의 조언자, 모든 걸 쓰기 포괄적으로 멘토라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교사뿐만이 아니고 부모님 그리고 뭐 형제들 중에서도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고 예, 인생의 상담자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멘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가 멘토가 될 때 자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부닥쳐서 이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멘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투구를 입혀서 이제 보냈는데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은 좋은 멘토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싸움에 다윗을 내보낸 거잖아요. 자기가 이기려고 내보냈기 때문에 좋은 멘토라고 볼 수가 없죠.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을 응원해 줘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 줘야 이제 좋은 멘토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그 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자기의 싸움에 자녀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부모님이 싸우려고 해. 부모님의 싸움에 자기는 잘 싸우지 못했으니까 자녀들을 대리로 이제 세워서 싸우려고 싸움에 이제 보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자녀들이 싸워야 됩니다. 자녀들의 삶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자녀들의 삶에서 싸움에 잘 이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뒤에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을 성경 룻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는데 뭐 우리 잘 알듯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뭐 조금 불편한 관계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쫓아서 가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룻의 인생의 180도 전환이 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인데 왜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바꿔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가 쫓아올 만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룻기 1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무조건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 나오미에게 이 무슨 무언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 의지하고 쫓아갈 만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나오미가 힘들었을까요? 룻이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남편하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룻보다는 나오미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불행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잖아요.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슬픔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간 것도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고 며느리 룻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늘 귀 기울이고 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이 룻도 이제 감동을 받고 어머니를 쫓아갔고 그래서 룻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조건이고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원해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 그런 멘토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알까?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사람마다 아하 하는 큰 깨달은 변화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적이 꽤나 많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지하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아빠 나 싫어해? 아니 왜? 아빠,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은 꼭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나랑 놀아주질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4년 동안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아이랑 별로 놀아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가장 좋아해. 아빠는 너를 최고로 좋아하니까 의심하지 마. 그렇지만 내심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딸의 그림에서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엄마도 있고 강아지도 등장하는데 아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왜 너의 그림에는 아빠가 없지? 그랬더니 아빠, 아빠는 나랑 놀러 간 적이 없잖아요. 놀러 갔을 때 그림을 그린 건데 아빠는 나랑 놀러 간 적이 없어서 그림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빠 미안해. 다음부터 아빠 넣을게. 근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같이 많이 놀아주지 못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는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딸아이와 노는데 집중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모교에서 대학에서 월요일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오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밤에는 강의 준비하고 주일날 오전에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강의를 하고 나면 오후에 모든 힘이 빠져서 놀아주지를 못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딸아이에게 우선순위를 둬야지 하고 학교 측에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딸아이가 저랑 논다고 할 때까지 저는 강의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내와 어른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1년권을 오. 저렴한 가격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번이나 갔습니다. 제가 여섯 번이나 간 거 참 미안한 일인데 사실 우선순위, 중요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면 여섯 번 못 갔을 겁니다. 그쵸. 사실은 여섯 번밖에 못 간 거지만 우선순위, 중요순위를 그래도 정하고 1년 자유이용권을 끊어두었기 때문에 여섯 번이나 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로 딸아이의 그림에 아빠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도 아빠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저를 기다리고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아빠하고 반겨주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조용히 나갈 때도 항상 깨워서
아빠 사랑해 잘 다녀와 인사를 아이가 오늘 새벽에도 깨워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첫째, 주님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야 너.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해야 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착각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너야 너. 네가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나를 그토록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중요순위에 1순위로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요? 우선순위, 중요순위로 분명하게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분을 가장 기뻐하고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그 기쁨 가운데 통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선순위, 중요순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너야 너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입니다. 이 주되심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 늘 함께하며 또한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절절한 그 사랑이 느껴져서 앉아있는데 또 눈물이 많이 나려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저로 인해서 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다잖아요. 글쎄 부끄러워요. 제가 수능을 못 봐도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거였는데 회사에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하면 그 되게 목사님 말씀이 아 이게 참 제가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야 그런 내가 너를 부끄러우면 내가 더 부끄러운 거야 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아까도.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은 손주를 보면 진짜 그 마음을 알겠다 그러셨잖아요. 기뻐하고 막 이 공중부양이 되시고 가시니까 두 분도 이렇게 느끼세요? 고 목사님은 아직 할아버지는 안 되셨죠? 네 아직 네. 할아버지는 못 됐습니다. 네. 네. 빨리 되고 싶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때 느끼세요? 저는 그 많이 이렇게 돌아가다가도 결국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이 딱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는 그게 늘 속상해가지고 불만도 갖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맞춰질 때
아, 하나님의 이 계획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거를 참 많이 이제 느껴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제 딸이 가끔 시험을 보고 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는데 정말 잘 보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면 엄마 닮은 거고요. 어쩌다 진짜 공부를 안 해가지고 50점 막 60점 이렇게 받을 때도 어쩌다가 있어요. 그건 저를 닮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집에 가라 가 뭐 그리고 양 양가 막 계속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가 맞으면 항상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엄마가 오늘 밤에 밥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항상 맛있는 밥을 예,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딸이 뭐 50점 60점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해맑게 웃는 게 좋은 거지 아니, 그렇게 받았다고 기죽어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아빠는 50점 미만도 태반이었어. 전혀 문제되지 않아. 아, 딸아 아빠는 성적과 관계없이 너를 사랑한다 막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 엄마 아빠의 뜻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막 날뛸 때가 많거든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네. 근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나님도 그거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니들이 그렇지 뭐. 그거 있는 그대로 이제 그런데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러다가도 아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구나 하고 그거 깨닫는 것이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기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니들이 뭐 모르지 니들이 나를 어떻게 다 알겠니 하고서 다 봐줬었는데 어느 날 나는 이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엉뚱하게 살았어 하고 후회할 때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알고 안 하는 것보다는 모르고 못하는 걸 또 네, 그것도 봐주시겠죠. 그렇죠. 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100점짜리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우리 수를 읽으실 텐데 우리가 50점짜리인데 우리가 100점 안 맞았다고 밤낮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근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사탄이 또 거기다 공격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멋대로 다니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 싫어하실 거야. 자꾸 양심을 통해서 또 사탄이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는 빠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정말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제 경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조금 더 그냥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알 때의 기쁨이 이제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 보면은 맨날 터널이죠, 뭐 그게.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끈을 놓지 않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래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고 손 잡고 꾸준하게 가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또 들리네요.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바보들만 보신 게 틀림없다. 그래서 어떤 바보냐. 손주, 손녀 바보, 하나님 바보, 그 다음에 바보 중에 바보, 딸 바보, 이상가 목사님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너야. 이런 걸 알겠는데, 저는 원하실 때마다 너무 바쁘고 세상 살기도 힘든다는 이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365일 이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은 그래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사실 되게 좀 어렵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이 아니지,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365일 나만 생각할까? 난 그럼 걱정될 거거든요. 부담될 것 같아요. 걱정되죠. 나를 잊지 않고 아버지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끈이 중요한 거지. 난 우리 아들이 뭐 큰 놈 교수고, 둘째 놈 뭐 시나리오 쓰고, 셋째 놈 장사하고 그러는데, 걔는 365일 장사하고 뭐 그런 데 있겠지. 그러다가 정신 나면, 우리 아버지 오늘 생일이네. 그러면 되는 거. 내가 참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나. 그렇게 너무 이렇게. 창호 씨처럼 너 일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 자기 일에 몰두한 거지. 그렇죠. 위험할 때마다 아이, 그리고 야, 생각날 때마다 부르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셔. 그때도 안 부르니까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시면 한번 쿡 찌르기도 하시지만, 그때마다 반응만 해도 하나님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야, 365일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 하나님은 365일 우리만 바라보고 사실 것 같아. 그렇지만 뭐 너무 365일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는 강박관념에서는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인터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터벌이 그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유대인들은 뭐 다섯 번씩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는 잘못 이용을 하면 이제 율법이 되는 거지만, 좋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인터벌 시간을 짧게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에 없는 뭐 수요 예배도 생기고 뭐 금요 예배도 있는, 그렇지. 것들이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인터벌들을 점점 이렇게 줄여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예배에 참여한다, 뭐 매일 새벽 기도를 간다,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고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든지, 또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깨어서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뭐 침대 누워서도 해도 괜찮아요.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맡기는 이런 것만 잘 지켜나가도, 인터벌이 하루에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멀리 멀리 가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딸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50대지만 흔한 남매라든지 급식왕 초등학생 보는 거 같이 보거든요. 일주일에 꼭 시간 내가지고 딸하고 한 번은 꼭 같이 보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좋고 막 기쁘고 이러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되게 행복하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기쁨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그냥 일상과 일터 속에서 잠깐 잠깐 아까 생각하시는 것, 인터뷰를 줄이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때 주로 따라하고 이렇게 뭐 경건하게 기도하지 않고요.
누워가지고 그냥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할 때가 가장 많거든요. 피곤하면 막 격식 차려서 이렇게 하지 않고 누워서 그냥 손 잡고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정말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면서 그 친밀함 사귐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막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아도 그 친밀함을 오히려 붙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붙들으면 율법주의로 빠지지만 친밀함을 붙들면 사귐이 점점 깊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 적용하기가 참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또 그리고 어떤 형식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좀 붙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디보다도 하늘나라여 할 우리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정을 연결시키는 돌발 질문을 우리 패널 분들이 합심을 해서 준비하셨대요. 합심을 해서. 네. 네. 대신 이걸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바로. 자, 바로 질문 시작합니다. 네. 질문이 사면타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목사님들 집중해 주세요. 자, 있다 없다로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부연 설명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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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누가 먼저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맞짱 떠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자, 일단 넘어가고. 네. 자, 두 번째. 자, 나의 멘토를 바라보면서 힘이 됐던 기억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다 있다. 있다. 네. 마지막은 접니다. 네.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멘토의 마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야, 이거 재밌겠다. 네. 그 사면타 질문에 목사님들이 첫 번째 질문에 있다 하셨 나는 없다, 없다 하셨군요. 거기에만 없다 하시고 맞장을 안 뜨셨군요. 네, 안 뜨셨군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나지 뭐 하나님이시겠나. 그래서 저도 꼭 논리적이고 따지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만 예외를 따올려놨어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따라간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외에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많더라고. 내비게이션. 내가 그 여자 본 적도 없는데 목소리만 알지. 그렇지. 그냥 가라고 서라고 서는데 내가 저 여자 말도 믿고 가는데 뭐 내가 하나님 못 믿겠나. 그렇지.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난 어느 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 맞짱 뜰 일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점프한 적이 있어요. 네. 목사님이 없다고 하시면 있다고 하신 두 분이 얘기하시기 편하세요. 어떻게 떴는지 솔직한 거죠.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있었죠. 네. 뭐,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꽤 긴 시간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 결혼하던 해에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7년 누워 계셨어요. 17년. 그 쓰러지시던 날에 저희 큰아이 임신을 알았어요. 임신한 소식.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아이 낳고 우리 아이가 거진 고등학생 이제 졸업 거진 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웠는데 목회를 그만둘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다른 뭐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중환실에도 오래 왔다 갔다 이제 하시고 그러셔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뭐 목회 해가지고 그 버는 돈으로는 사례비로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 참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맞짱을 뜨려고 했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참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루세 고백이 이제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을 때 맞짱 뜨고자 했던 그 마음까지도
회개를 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점을 이렇게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짱 뜬 적이 심하게 있다. 네. 예, 저는 뭐 고3 때 예수님 믿었어요.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반항도 하고 맞장도 뜨고 제가 이해되지 않을 때까지 그냥 버티고 버티고 그런 것이 많았죠. 그 중에 가장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막노동할 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 전혀 이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글도 못 쓰고 찬양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목회할 수 없는 요건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부르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맞장 뜨면서 실험했던 시간들이었는데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누구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 말을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순종하기 정말 잘했죠. 감사해요. 그래서 네. 네. 멘토에 대한 이야기는 세 분 다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멘토의 마음으로도 참 감당이 안 되는 존재가 다 있으셨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다 있으시구나. 이 목사님부터 이번에 어떤 예, 저는 청년 사역을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정말 제가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기도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어느 날 한 가지 저랑 딱 의견이 달랐는데 그 한 가지 의견이 다르다고 본인의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A4 10페이지를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 밤 꼬박 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하지는 말아야겠다 해서 그 아이를 다시 품는데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 걸렸을 때 이제 한 달 후에는 품게 돼가지고 와서 밥 사주고 그 열 페이지 쓴 것에 대해서 네가 뭘 잘못 생각하는지 조목조목 같이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키고 그것을 이제 기도해 주고 보냈더니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걸 알아서 내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후로도 뭐 여전히 반복될 때가 있지만 그때 이 사건이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막 실수하고 잘못해도 계속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시 중에 참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구를 참 좋아합니다. 네. 목사님. 네. 결국은 다 품으셨네요.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부분 관계가 이제 교인들하고 관계예요. 교인이 아닌 분들이 저희를 속삭이는 경우는 거진 없죠. 뭐 만나는 그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 내에서 늘 이렇게 목회하는 그 방향하고 이렇게 다른 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조용히 계시면 괜찮은데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걸 다 얘기하고 막 다니면은 맞아요. 쉽지가 않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려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뭔가 하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목사님하고 좀 다르면은 자기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늘 목회를 하는데 그 반대를 하거나 동의를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결국 다 품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품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목회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게 하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 이거 다 이게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아직도 안 되네요. 네. 네. 몇 분이 있습니다. 네. 네. 한량 없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이 그렇죠 뭐 저희 그릇이 또 있으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품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들조차도 제대로 품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좀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포원에 처음 와주시고 또 함께 하셨는데 오대신 목사님 어떠셨는지 네. 소감 궁금합니다. 네, 그 두려운 자리였는데 네. 굉장히 그 편안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에게 유익하네요.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우리 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그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올포원의 가족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네. 끝인사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나와 우리 가정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